안녕하세요. 오늘은 막년회를 보내면서 내일이 또 뉴이어고 그래서 우리 정영민 목사님 모시고 티 세레모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사는 정영민 목사입니다. 저는 이차 목회, 그러니까 이 동양의 고전차를 선교의 방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년회를 이렇게 함께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우선 우리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보여드리는데요. 구슬처럼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마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민차 그러면 자스민티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중국집 짜장면 사 먹으러 갔을 때 거기에서 주는 엽차를 먹으면서 보리차 맛이 안 나고 향수 맛이 났어요. 그죠? 그게 바로 중국집에서 중국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자스민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드셨던 티는 루슬리, 그러니까 산차죠. 자스민 산차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스민은 한자로 하면 말리화입니다. 요거는 중국 말로는 몰리롱주, 그래서 말리용주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pearl jasmine, pearl. 그러니까 진주같이 생겼다. 그래서 pearl jasmine 팁니다.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말았죠? 제가 보기엔 소라가 지니언의 소라. 조그맣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말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재스민 꽃잎을 넣어서 향을 넣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나중에 꽃잎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사오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사오는 영어로는 purple clay jar라고 그러지만 자사호, 이것은 중국말로 이싱입니다. 이싱은 사실 중국의 고장에서 납니다. 요거는 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 작가들이 많은데요. 이게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돌가루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흙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돌가루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밥 먹을 때 한국 분들 돌솥밥 좋아하시죠? 예. 밥 돌솥에 하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아주 기름지고 맛있죠? 차를 가장 잘 우려 먹을 수 있는 중국 차 전통에서 자사오로는 예술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말리 화차. 그 재스민 티입니다. 얼른 티찍게는 마리오나 이렇게 지는데. 영어로 pearl jasmine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진주 크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도배라고 하는데요. 이건 거름망입니다. 사실 거름망을 없을 때도 있지만 저는 아주 깔끔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찻잔은 원래 이렇게 큰 잔을 쓴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잔으로 드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 번 서빙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큰 잔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에 보면 말찻잔이라고 해서 말, 큰 거거든요. 이렇게 양손으로 해서 손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이렇게 마시는 막사발 같이 생긴 굉장히 중요한 다구입니다. 자사오로 차를 우립니다. 위로 올려서 내리고 이건 뭐냐면 식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학이 고개를 이렇게 젓는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영롱한 말리화차가 우려졌어요. 근데 원래 차를 따를 때는 우리 차는 잔은 채워야 맛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는요, 7부, 그러니까 가득 따르지 않고 7부 정도로 따릅니다. 그리고 30%는 마음을 담거든요. 차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차에 걸맞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잘 알아서 그 차의 특색에 따라 차를 우려내는 기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차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우리는 다혜사의 마음가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차 예법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차자를 들 때 보면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 이렇게 해서 입으로 갈 수 없잖아요. 바로 여기 손가락 엄지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서 살짝 틀어서 네, 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공기반 차반. 왜냐하면 차는 중국 차는 끓는 물을 쓰거든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혜사가 제가 건방진 게 아니라 다혜사가 먼저 차 맛을 봅니다. 맛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차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 다 골고루 드리니까 차는 사실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인스턴트에 그렇죠? 길들여져 있어 즉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차 문화의 선비는 예, 이 화동 우리 결혼식에 화동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동 그래서 차를 우리는 다동들이 불을 뗍니다. 그 일부터 시작했죠. 아주 공평하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차를 따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먼저 드셔보시고요. 저도 지금 처음 네. 이렇게 딜리버리 하시죠. 자 그럼 이쪽으로 핑크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레디 퍼스트라고 네. 그냥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 주지도 않으신 여자분님 역시 네. 자 다음 한번 드셔보십시오. 장로님 받침이 없어도 이해하시고 자, 장로님 여기다 대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천천히 이렇게 이거를 차는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돌리라고 그러시구나. 천천히 드시면 돼요. 차는 향이 되게 좋아요. 예, 이거 우리가 다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반사라는 말은 일상 다반사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처럼 흔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차를 늘 드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어느 때부터인지 아마 고종 황제 때 같은데요. 고종 황제께서 아주 극히 좋아하셨던 서양 음료가 가베죠. 가베가 커피의 한자식 표현이죠. 가베. 그죠? 고종 황제가 가베를 좋아하셔서 그 이후로 우리가 컸을 때 모든 어른들이 다방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한국 배달의 민족이라 들에서 일하다가도 예 다방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 명인 중에 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뭐 얼마든지 제 말을 들으면서 혼자 너무 많이 떠든다 그러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태평양 화학을 만드셨던 서 회장님 그분이 한국 전역에서 커피 열풍이 일어나고 온 한국의 전통차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설록차라는 기업을 시작하셨죠. 70년대에. 그러나 2000년대가 다 될 때까지 적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설록차가 굉장히 고급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그랬죠? 차례. 차례. 맞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예를 갖출 때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차례라고 몰랐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곡차라고 해서 술을 올리지만 원래는 차를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 차 나무는 카밀리아 시넨시스라는 한 가지 나무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 나무의 종주국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혹시나 다큐멘터리 중에서 누들 로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국수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탈리아 아닙니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의 파스타도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아주 오래된 이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의 무덤 속에 사자를 위해서 마련한 음식, 거기에 손가락 길이만큼의 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차 종주국도 중국입니다. 그런데 차를 가장 먼저 수입한 민족, 우리나라 조상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부터 아주 차를 마시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드립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드십시오. 제스민트입니다. 맛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네.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 차에 대한 그 맛을 느껴본 거예요. 저는 이 차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차가 또 온도가 있나 봐요. 네. 온도가 이렇게 차 맛을 낸 온도. 아우 이렇게 또 우리 스페셜리 목사님께서 또 이런 차를 저희들한테 또 직접 주시고 또 이런 맛을 음미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이렇게 또 틀리네요 맛이 목사님이 네. 해주시니까 또.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서양 사람들한테 차 소개를 많이 했는데 요 한 잔이 이 차 이 차의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많은데 신날 때 만나면 너무 기분 좋은 친구. 내가 조금 마음이 다운됐을 때 이 친구 만나면 너무 위로받는 친구. 차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죠. 제가 볼 때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역사가 5천 년이 넘고요. 차 종류도 사실은 5천 가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차를 개발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차 시장에서 사실은 인디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단일 음료, 그러니까 beverage죠. 단일 음료 시장의 넘버원은 커피가 아니라 아직도 티입니다. 네. 유럽인들이 차를 훨씬 즐겨 마십니다.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너무 상업화되고 문화가 좀 대중문화가 되는데 약간 좀 이 문화가 좀 질이 낮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얘기가 있죠. America runs on donkey. 미국 사람들은 커피도 그냥 무조건 던킨만 그죠? 그래서 호텔에 가서 뭐 꽃빌로악이나 좋은 거 먹고 집에 가서 던킨 커피 마시는 분들. 근데 저도 던킨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해서. 제가 뭐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커피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커피가 이 로부스타 빈이 있고 아라비카 빈이 있는데 이 아라비카 빈이 훨씬 더 고급이에요. 로부스타가 훨씬 더 싸고 씁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판매되는 동서식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다방커피가 전부 다 로부스타 커피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사실 적응 안 되면 미국 커피보다 예, 한국의 3일째 커피, 설탕 불린 커피 그거 좋아하시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중국이 한국 커피 많이 먹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 이제 한 번 더 우리고 또 제가 차는요. 네. 끊어도 가십니까? 끊어가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만해도 될까요? 예. 하여튼 오늘 네네.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 차 맛이라든지 어떻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우고 나니까 너무 새롭고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막년에 오늘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좋은 티 또 저희한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고 또 그러는데 좀 한 말씀 새해를 맞으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무슨 뭐 이제 문화 선교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다회사죠. 그래서 좋은 말씀 드리는 거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차를 많이 드셔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탕환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치료약이 액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을 끓인 탕이고요.
세 번째가 환이에요. 알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절해서 병원에 실려가면 가장 먼저 수액을 맞죠. 수액 주사, 링거액을. 그래서 사실 이 물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뜨거운 차를 드시면서 100가지 이상의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참 많은데 한국 분들이 사실은 티를 즐겨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커피를 드시는데요. 저는 왜 이 차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냐면 건강에도 좋은데 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tea as a drink예요. 미국 집에 가거나 어디 식당에 가면 what do you want to drink 묻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차 대접하는 게 훨씬 쉬운 거거든요. What do you want to drink? 그러면 그때 나는 I want tea. 그렇게 선택하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tea as a medicine. 약. 아, 우리 몸에 좋구나. 세 번째는 tea as a communication. 우리가 차 한잔 합시다 할 때 차를 놓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제가 오늘 한 tea as a ritual. 예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tea as a practice. 그래서 우리 수행 방편으로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예를 배우면서부터 정말 일필휘지의 서예 대가가 되기까지 긴 여정이 있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저희 동포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티를 마시며 서로 소통하고 건강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